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학과 최지현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것은 비정형 데이터를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적재하고 효과적으로 질의 가능한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파이썬 판다스와 노드.js 몽고DB를 활용해서 진행한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어떤 식으로 파이썬 판다스를 좀 활용할 수 있는지를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율주행 차량의 특성상 실제 도로에서 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을 고려하는 엄격한 검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자율주행 알고리즘 검증을 위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준화된 자율주행 데이터 모델의 부재를 포함해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과 차량에서 생성되는 센서 데이터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ETL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NoSQL 기반 효과적인 질의가 가능한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선택하기 위해 다양한 요소로 고려해 본 결과, 질의응답 성능 외에도 적재하는 데이터의 특성과 질의 형태를 고려했을 때, MongoDB가 적합하여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스템은 정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고, 비정형 데이터를 다루는 연구가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되는 점들이 있어서, 최근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의 사례로 비정형 데이터를 입력을 받아 정형화하는 과정을 거쳐 적지 않은 연구가 많았으며, 비정형 데이터 자체를 적재하고 효율적으로 질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연구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개발한 프로토타입을 실전적인 상황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연구 목적으로 공개된 시계열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현했습니다. 사용된 데이터는 엔지심 US101 데이터입니다. 미국의 US101 프리웨이 주변 건물의 36층에 설치된 카메라에서 획득한 영상 데이터이고, 시간대별로 데이터를 분리하여 정체 시간 데이터를 구분한 시계열 데이터라고 볼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비정형 데이터를 다루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비정형 데이터를 ETL 프로세스를 거쳐 적재하고 편리하게 질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음으로는 실제로 ETL 프로세스를 구현한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추출 단계에서는 파이썬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구성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파일을 입력으로 받고 행과 열, 그리고 파일의 이름과 크기 등을 포함한 파일의 메타데이터를 추출합니다. 그리고 변환 단계에서는 추출 단계에 획득한 데이터를 몽고디비 데이터베이스에 적재하는 것에 적합한 형태로 변환을 합니다. 적재 단계에서는 자동으로 몽고디비 스키마를 생성하고 생성된 스키마 모델을 사용해서 전체 데이터 행을 삽입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Node.js 기반으로 대용량 파일을 읽어올 때 메모리 이슈가 있었습니다. 데이터 분석에 자주 활용되는 파이썬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행과 열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는 로직을 구현했습니다. 전형적인 Node.js 애플리케이션에서는 개발자가 코드에서 정의한 스키마 모델을 활용해서 질의를 하지만 지금 저희 연구에서는 이미 적재된 데이터의 스키마 모델을 코드상으로 가져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MongoDB, Bison, NPM 모듈을 활용해서 적재된 컬렉션과 스키마 등의 정보를 가져오는 로직을 구현했습니다. 지금 코드들에 대한 설명은 마지막 부분에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스템의 구조는 그림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질의를 위한 서비스는 Node.js 애플리케이션에서 처리를 하고, 비정형 데이터를 적지하기 위해서 파이썬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처리하는 파이썬 백엔드 애플리케이션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엔진엑스를 인그레스 컨트롤러로 구성해서 인프라 안에 내외부 조건을 관리하게 됩니다. 전 슬라이드에서 소개드린 REST API를 포함하여 자율주행 알고리즘 연구자가 편리하게 질의할 수 있는 프론트엔드 화면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파일을 업로드하면 ETL 프로세스를 거쳐 자동으로 스키마가 생성되고 적재가 가능합니다. 현재는 대략 1,000만 개의 문서가 적재되어 있으며 전체 데이터를 화면 인터페이스에서 5초 내외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이 화면에 대해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메인 페이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로컬 데이터베이스에, 로컬에 있는 몽고DB에 어떤 데이터베이스들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저희는 드라이빙 데이터에 저장을 해놨으니까 이거를 좀 클릭을 해서 들어갑니다. 아까 엔지심의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요. 엔지심 데이터에서 1.5기가의 데이터를 좀 저장을 해두었고, 엔지심 파셜 데이터를 클릭을 해서 어떤 칼럼들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공되는 기능으로는 location이라는 키를 US101을 검색을 해보면 전체 문서에서 604개의 문서가 검색되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추가로 Advanced라는 쿼리를 이용해서 여기서 레인 아이디가 3번인 쿼리를 입력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좀 쿼리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애드 파일을 통해, 임포트 파일을 통해서 다양한 종류의 파일, JSON과 CSV 파일들을 업로드를 했을 때 자동으로 몽고DB 스키마를 생성을 하고 전체 데이터를 인서트하는 과정을 ETL 프로세스를 거쳐 저장을 할수 있게 됩니다. 쿼리에 대한 결과를 추출을 할 수가 있는데요. CSV를 선택을 했을 때에는 지금 어트리뷰트, 즉 칼럼들에 대해서 원하는 칼럼들을 선택을 해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다운로드가 정상적으로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검사 버튼을 이용해서 네트워크 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해 보면 제가 간단하게 구현한 데이터베이스 몽고DB와 통신하는 Node.js 프로세스가 지금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여 컬렉션들에 대해서 반환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API에 대한 결과로 이런 프론트엔드 화면을 출력을 해주는 방식인 거죠. 컬렉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필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필터로 커리한 결과를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JSON에 대한 것들을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쿼리에 대한 결과가 파인드를 요청을 했을 때 지금 요청 페이로드에 레인 아이디가 3번인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쿼리 결과에 대한 이런 JSON 반환 값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코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면 지금 로드 데이터 파이썬 파일인데요. CSV 파일을 가져오기 위한 파이썬 파일입니다.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판다스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를 하기 위해서 파이썬 몽고, 파이몽고를 좀 사용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데이터 프레임을 가져오기 위해서 판다스에 read CSV라는 함수를 활용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몽고 클라이언트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로컬에 있는 몽고 클라이언트를 객체를 생성하고 있는 코드입니다. 객체를 생성한 뒤에 드라이빙 데이터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리턴을 반환을 해주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칼럼 타이틀에서 df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프레임을 약자로 해서 제가 명칭을 한 거고요. df에서 칼럼 그리고 value to list라는 메소드는 데이터 프레임 안에 있는 칼럼 값을 리스트로 변환을 하겠다라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result 데이터로 칼럼에 대한 값을 리스트로 반환되는 결론적으로 JSON 형태로 반환하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칼럼 타이틀이 반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세 줄을 이용하면 드라이빙 데이터라는 데이터베이스에 ngsim이란 컬렉션에 로우 값을 인서트하는 과정을 거칠 수가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세 줄이 이두 줄이 데이터베이스에 적재하는 코드인 거죠. 다음으로 Node.js 프로세스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먼저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해 어댑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몽고 클라이언트를 만들고 커넥션을 관리하는 함수들을 어댑터라는 JS 파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 네임과 컬렉션 네임에 대해서 간단 디스 컬렉션에 저장을 하고 디스 컬렉션에 대한 파인드 원 그리고 벌크 라이트와 같은 메소드들을 이런 클래스 형태로 모델 클래스 형태로 모델 클래스를 다른 자바스크립트 파일에서 정의를 하면 클래스 파일을 통해 이런 함수들을, 메소드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라우트 같은 경우는 프론트엔드와 통신할 REST API를 좀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라우트를 설정을 해둔 것이고요. 문서와 관련된 라우트 같은 경우는 뭐 필터, 카운트, 그리고 델리트와 같은 여러 가지 메소드들을 사용 가능하게 이런 라우트를 제공합니다. 라우트와 연결된 컨트롤러를 좀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실제로 모델을 가져와서 어떤 델리트를 포함해서 리플레이스 그리고 벌크 라이트를 수행하는 그런 로직들의 코드들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은 데이터베이스 리스트를 포함해서 컬렉션에 대한 리스트, 그리고 컬렉션을 만들거나 컬렉션을 삭제하는 그런 함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론트엔드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API 서비스를 통해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통신하는 것들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코드는 프론트엔드에서 사용하는 코드인데요. 이 코드를 통해서 지금 베이스 URL, 백엔드 URL에다가 이런 요청을 보내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